반갑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 두 분 부사장님은 이제 한 분은 이제 인력 쪽 총괄하고 계신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SK 유니버스니까 아마 거기서 인력 플러스 뭐 훈련까지 하시는 두 분이 아주 다 와주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저는 어쨌든 수요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리큘럼 개발이나 또 전문 또 뭐 강사나 뭐 이런 분들 하는 거라든지 쭉 연결시켜서 나중에 결국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100조 투자 유치도 약속했지만 이미 반도체 장비 업체 1, 2, 3, 4가 다 경기도에 지금 둥지를 틀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 며칠 전에 했던 화성에 들어오는 건 ASM이죠. 내년에 ASM이 들어와서 거기서도 뭐 인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거기 바로 가동이 또 빠른 시간에 돌아갈 겁니다. 다 이제 뭐 두 회사랑 또 관련이 많은 것들이니까 저희가 지금 판교 개발을 3판교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그 계획을 발표 안 했습니다만 그 3판교에 저희가 팬디스 직접 단지를 저희 경기도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창업하는 기업들 이렇게 분양 내지는 임대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특화된 직접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올 겁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에는 대학 총장께서 한번 제방 오셨는데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 지금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또 각 대학별로 특화된 건 조금 다르고 하니까 같이 경기도 대학 간에 우리 차세종합원에도 이제 여기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어떤 얼라이언스를 만들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오신 세 개 학교뿐만 아니라 경희대, 성대, 한양대, 리카, 아주대 해가지고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특화를 살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산업 협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얘기를 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아까 유청장님도 비슷한 말씀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하튼 협약으로 하는 구체적인 첫 단추를 꿰었지만은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 있어서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의 적극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학 총장을 뭐 해설을 해보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기업에서도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캠퍼스를 뭐 안팎으로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이것도 있고 또 안에서도 좀 우리 아까 반도체과 학생들 나노 학생들 그 학생들도 가서 좀 지금 현장 보면서 일정한 기간 하는 학점을 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창조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교 3회에서 만약에 이 패밀리스 주식화 구성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할 겁니다. 한다면 단순히 대기업이나 또 이런 데에 이렇게 취업 내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창업, 창직하는 젊은이들도 이쪽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박건수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련된 예산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계획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할 거 필요하면 우리 SK나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을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발굴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 기업에서도 사람 키우고 하는데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연후 그냥 공공 부문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마치 뭐 이걸 담당하고 우리 미래산업국장도 공무원 출신이 아닌 제가 민간에서
그 어렵게 모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아까 박건수 의원님 말씀은 그 이게 저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이 광격 클러스터하고 CM 클러스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CM은 지금 서울대 설립병원에 오면서 우리는 바이오 쪽으로 하려고 하고, 그 광격 쪽은 지금 요 가까운 부지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바이오 집착관지를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격 쪽에 쭉 형성된 거에 저희가 이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빅데이터에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AI와 이 ChatGPT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역시 중요한 키는 인력 양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 주요한 그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했다 말씀드리고, 일단 반도체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그 우리 산학연관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협업 체제를 만들도록 같이 한번 시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